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거실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충분히 가라고 이렇게 큰 걸 넣어놨어요.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에 계단도 원목으로 잘 되어 있는데 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어때요? 여기에 복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 하나만 보면 원룸이고 투룸이고 쓰리룸이고 자유자재신데요. 이렇게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빅마마예요. 저 빅마마가 소개해드리는 집 얼마나 좋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해 있고요. 한계동 5층 총 8세대의 신축 빌라예요. 위로 쭉 올려주세요. 외관은 4면 모두 최고급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투룸, 원룸, 쓰리룸까지 다양한 구조의 집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약 50m, 1분 정도만 가시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분들 눈여겨봐주세요. 주차는 보시다시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상 주차장이 100%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주차장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공동 출입문 이렇게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다 보면 이쪽에 무인 택배함도 되어 있습니다. 계단 두 개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쪽에 이렇게 TV도 잘 되어 있어서 보안에 꽤 신경을 쓴 현장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현장의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3승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3룸 실내부터 먼저 보실게요. 전실 보세요. 전실 아담하게 나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한 두 분이 같이 신발 갈아 신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이쪽에 신발장 하나, 두 칸 있어요. 밑에 자주 신는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 해놨고요. 3인동 중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과 단열에 도움이 되겠죠?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거실부터 먼저 보실게요. 거실 굉장히 화사하고 넓게 되어 있어요. 넓이 한번 봐주세요. 거실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만 해요.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실이 지금 이만큼 있잖아요. 네. 거실 반대편으로 쭉 길게 주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까지 찬기 충분히 가라고 이렇게 큰 걸 넣어놨어요. 엄청 길다. 와, 길다. 네, 정말 길게 나왔어요. 이쪽에 벽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난 정말 큰 소파가 좋아 라고 하시면 6인용 소파도 이쪽에 그냥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이쪽은 TV를 놓으신 게 적당하겠죠? 거실에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 보실게요. 들어와셔서 안방 넓이 한번 봐주세요. 안방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다만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한쪽 면이 살짝 사선인 거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이쪽에 시스템장 들어가 있고 옆쪽에 붙박이로 화장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옆으로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도 한번 봐주세요.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에 안방 화장실 치고는 꽤 넓게 빠졌죠. 샤워부스까지 있네요. 네, 샤워부스까지 있어서 여기서 샤워 충분히 넓게 이용하시면서 하실 수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안방을 나와서 바로 옆에 메인 욕실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욕실 들어가 보세요. 메인 욕실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메인 욕실 역시 여기 샤워 부스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에 깜찍한 코너장까지 시공을 해놨어요. 수건 거리 있고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까지 알차게 시공되어 있어요. 또 나와서 2번 방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오셔서 2번 방 넓이 한번 봐주세요. 아담하게 나왔네요. 네, 아담해요. 여기에 그냥 네. 싱글 침대 하나 놓고 이쪽에 책상 하나 넣으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크게 창문 내놨어요. 3번 방 한번 가볼게요. 이 집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3번 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넓이 한번 봐주세요. 3번 방 역시 아담하게 잘 나와 있고요. 2번 방과 3번 방 크기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싱글 침대라던가 책상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이 방 둘 중에 하나는 옷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옷방을 만드셔도 되시고요. 나가면 바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한번 보세요.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꽤 넓게 냉장고 자리가 되어 있죠? 여기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어요. 3부에 가스레인지 들어가고요. 여기 넓은 싱크볼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싱크볼 앞에 주방 환기창 나와 있죠? 주방 옆에 다용도실 만들어놨어요. 동선 굉장히 편하겠죠? 수도시설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넣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위로 쌓으니까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다 쓰실 수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세트로 나오니까 그런 거 사서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시면 사용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쓰리룸 이제 다 봤고요. 투룸으로 가볼게요. 지금 바쁘니까 중문으로 빨리 나갔다 들어올게요. 투룸 복층으로 왔습니다. 투룸 들어오시면 여기 전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담하게 잘 나와 있고요. 신발장 두 칸 되어 있고 밑에 자주 신는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오른쪽에 주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방 한번 보시면 큰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방 환기창 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똑같이 설치를 해놨어요. 다용도실, 수도시설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와 건조기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냉장고보다는 세탁기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 냉장고라 그랬어요? 그랬을걸요? 나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나봐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넣으셨어요? 주방 건너편에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이에요. 굉장히 넓죠? 와, 방 크다. 네, 이거 방 크게 나왔어요. 여기도 창문 크게 나 있어서 환기나 채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방 보셨고요. 2번 방 보러 갈게요. 2번 방은 바로 옆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투룸의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반듯하진 않아요. 한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들은 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더 예쁘게 될 수도 있고 활용도도 좋겠죠. 여기에 장이 이렇게 붙박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옷방으로 꾸며 놓으셔도 되시고요. 옷방만 하기에는 그래도 꽤 넓이가 되니까 이쪽에 책상이라던가 아니면 화장대 같은 거 놓고 사용하셔도 되겠죠? 우리 사무실에도 그렇게 생긴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자리. 아, 맞아요. 그 자리가 스튜디오가 됐잖아요. 네, 거기를 예쁘게 꾸며서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집은 역시 꾸미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정말 주인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자, 나가면 바로 거실이 있어요.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실 쪽에 이렇게 큰 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이 잘 들어올 거고요. 환기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큰 거 역시 들어가 있고요. 창호는 KCC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 단열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1층에 있는 메인 화장실 보고 올라갈게요. 화장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정말 넓게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샤워 부스도 꽤 크고요. 여기 어린이 욕조 넣어서 아이들 목욕시키거나 이렇게 물장난한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이렇게 큰 수납장까지 잘 시공을 해놨습니다. 환기창도 엄청 아담한데 귀엽게 뽑아져 있네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기 이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여기 습기나 이런 거 예방이 되잖아요.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계단도 원목으로 잘 되어 있는데 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어때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이거는 뭐다? 시멘트! 네, 밑에 시멘트로 되어 있고 원목으로 잘 마무리해 놓은 거예요. 네, 투룸의 복층이에요. 여기 복층 보세요. 넓이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넓다. 꽤 넓게 나왔어요. 여기가 지붕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요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뭐 그런 게 상관이 있나요? 소공녀라는 동화가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이 살던 다락방 같은 지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분위기 연상되지 않으세요? 네. 흑곰 또 안 읽었죠? 네. 공간 보셨고요. 여기에 복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층에 넓은 테라스도 있어요. 와보세요. 테라스가 작지 않아요? 꽤 넓죠? 네, 넓어요. 화분을 키우셔도 되고 어린이들 큰 튜브형 수영장 만들어서 놀게 하셔도 되시고 홈캠핑을 하셔도 되시고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복층 투룸까지 보셨고요. 이제 원룸으로 가볼게요. 네, 원룸에 넘어왔어요. 문 하나 넘으면 원룸이고 투룸이고 쓰리룸이고 자유자재신데요. 이런 기술 연마해야 돼요. 훌륭한 커니 되려면. 원룸이에요. 그래서 방이 따로 없어요. 쭉 길게 보이세요? 얼마나 긴지? 오, 길게 돼 있네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룸보다 훨씬 넓어요. 주방이 되어 있는데 원룸에 있는 주방도 다 보셨잖아요. 요 정도 그렇죠. 공간도 안 나오지만 여기는 일렬로 있을 거 다 있는 주방이죠. 상부장, 하부장 깨끗하게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 3구에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원룸 화장실치고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오. 샤워 부스도 이렇게 팔을 다 벌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여기 양변기, 세면대, 거울, 수건거리까지
알차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화장실에 중요한 환기차, 여기는 이렇게 크게 뚫려 있죠. 네. 요거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면서 습기도 잘 내보내시고 밝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는 벽이 약간 기울긴 했는데 이쪽은 다니기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네. 전실은 뭐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전실 크기 비슷해요. 이렇게 밑에 자주 신는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신발장 두 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연동 중문 또한 이렇게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 원룸에 중문이 네. 있는 것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원룸에 중문이 있으면 좋지.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면 이쪽에 꽤 큰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작게 미니 거실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 낮은 침상 사용하시는 게 유행이잖아요, 원룸에서. 그렇게 침상 놓았고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야, 원룸인데 1.5룸급이에요? 그럼요. 여기 문만 달면 그냥 방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천장에 이렇게 널찍하게 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한 대면 사실 이 원룸 공간 다 시원하게 만드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춥겠다, 오히려. 그럼요. 살살 틀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나왔던 곳이죠. 테라스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원룸의 테라스입니다. 여기 크기를 한번 봐주세요. 저쪽에도 저렇게 크게 있고요. 이쪽에도 이게 원룸 테라스예요? 네, 집 크기만큼의 테라스가 있죠. 어머, 이 원룸이 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테라스도 이 길이만큼 이렇게 길게 뽑아놨어요. 엄청 넓다, 원룸 네. 테라스가. 이거는 솔직히 테라스라기보다는 거의 마당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여러분께서 텃밭을 꾸며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만의 정원 같은 걸 꾸며놓으셔도 충분할 공간이 나와요. 원룸이 원룸이 아닌 원룸 같은 원룸이 아닌 같은 원룸인데요? 그거 그 노래인가? 오늘의 현장은 동작구 성도동에 위치해 있고요. 뒤에 보시면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요. 이 공사 현장은 녹지공원 조성되고 있고요. 성대로로 가는 대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다시 새로운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쪽에는 새로운 빌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서부선 경정철 성도동 통과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 호재도 좋죠. 여러분께서 여기 계약하시고 녹지공원까지 다 조성이 되면 여기는 숲세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현장은 7호선 장승배기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할만하죠. 이렇게 서울에서 역세권이면서 숲세권인 현장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화 주시고요. 원룸은 2억 초반부터, 투룸은 3억 중반부터, 투룸 복층은 4억 중반 정도 되고요. 쓰리룸은 3억 후반이에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TV의 빅마마였고요. 저 빅마마가 소개해드린 집 얼마나 좋게요.